후행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누수로 인해서 팀이 조금 약화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이제 전승 우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저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어요. 이에 맞서는 충남대학교는 지난 시즌 홍익대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공격을 하고요. 자주는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그대로 왼쪽에서 블라이 막혔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대학교의 공격은 이어지겠습니다. 떴고요. 가운데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홍익대학교의 재경배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잘 받아냈고 뒤쪽으로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 충남대학교. 정성균 선수가 일단은 신인왕도 거머졌던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활약이 필요합니다. 정성균의 서브 막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충남대학교의 공격이 성공됐습니다.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의 경기가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 노경민의 강 서브는 다시 한번 살짝 불안정했지만 막아냈고요. 이건 굴락에 걸립니다. 재경배 블로킹. 접어냈고요. 약간 불안정합니다. 아, 다시 한번 서브 에이스 김태용. 계속해서 서브 에이스로 점수차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잘 받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공격 성공. 김의 서브 막아냈고요. 넘어간 것을 잡아서 공격까지 이어갔지만 홍익대가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득점. 손주상의 서브. 서브에서 하나 있었죠. 하지만 잘 막아냈고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왼쪽에서 네터치가 아, 금태용 선수 네. 지금 안테나를 건드렸죠. 공격하는 아, 과정에서 안테나를 건드렸군요. 홍익대학교의 서브 잘 막아냈고요. 뛰어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들어갑니다. 15대 23 첫 번째 세트는 충남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네, 첫 세트를 뺏겼던 홍익대학교가 먼저 서브를 가져갔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서브로 경기가 2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뒤쪽에 떴고요. 그대로 공격 성공 손주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익대 공격. 다시 윤준혁 뒤쪽에서 블락에 성공을 합니다.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지시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윤준혁, 김대윤. 하지만 아웃되면서 10대 8. 홍익대학교가 두 점차 앞서 나갑니다. 충남대학교가 10대 11. 한 점차 따라 붙었습니다. 홍익대 공격 일어났지만 다시 한번 금태용 들어옵니다. 금태용의 공격 성공. 홍익대학교 코트를 막고 올라왔습니다. 충남대 공격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이 공격은 강대훈이 성공을 시킵니다. 서브는 김헌수. 김헌수 서브 잡아냈고 앞쪽으로 연결 뒤쪽으로 떴습니다. 다시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수비 성공 홍익대 다시 뛰어줬고요. 블락이 막혔습니다. 공격 노트의 다양성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줬고요. 공격하는 과정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가져갑니다. 재경목의 서브 윤준혁 올려줬고요. 뒤쪽에서 공격 성공 김영대. 이상호의 서브 다시 올려줬고요. 다시 한번 떴습니다. 공격 성공 손주상. 초반에 서브 몸실이 많았던 점을 충남대학교가 2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홍익대는 좀 다른 해결사를 찾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홍익대학교 홈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면 안 되겠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먼저 서브로 3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정성규 정성규의 서브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손주상. 아웃이라는 판정인데 주심은 인을 선언을 했고요. 네. 네, 6대6에서 8대6까지 두 점차 충남대가 먼저 앞서가고요. 뒤쪽에서 노경민 다시 서브권을 잡습니다. 김대윤
노경민의 서브. 마지막은 윤준혁이 살려냈고 금태영 훌라게. 중남대의 공격 이쪽에서 줬고요. 재경무 다시 정성규입니다. 막아내는 충남대학교. 이쪽으로 넘겨줬고 손두상의 공격은 잡아냈습니다. 다시 정성규 골라에 막혔지만 공을 살려내고요. 이대성이 상대 진영으로 넘겨냅니다. 다시 한번 손두상, 손두상의 득점 성공. 충남대학교의 금태용 네트를 맞고 넘어갔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가 떴고요. 금태용이 끝까지 달려가서 막아냅니다. 다시 손주상인데요. 밀어넣었지만 막아내는 이대성. 재경배, 이광호. 다시 한번 충남대 손주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공격이 네트에 맞고 코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김태용의 서브. 재경무 뒤쪽에서 또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이광호, 문영준. 다시 한번 손주상. 김태용이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정성규. 다시 한번 홍익대학교 올려주고 충남대 공격 블락 막았지만 아 이게 그대로 득점 성공됩니다. 다시 한번 홍대 서브 막아냈고 뒤쪽에서 그대로 득점 성공. 금태용 다시 서브 준비합니다. 재경모 다시 뒤쪽에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이상우의 서브 뒤쪽에 손주상 들어갑니다. 손주상이 오늘 경기 마지막 점수까지 올리면서 25-20 3세트마저 충남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충남대학교가 이렇게 개막전부터 기분 좋게 시작된다면 이기범 감독이 원했던 6강을 넘어서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